자, 오늘 10월 14일입니다. 지금 오후 1시 10분이고요. 홍콩 국제공항 A 출구 쪽입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항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에 이렇게 관광객들도 이렇게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홍콩에 오실지 마실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홍콩에서도 지금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기 잘 들리시죠? 네. 네, 저 한국말 잘하죠? 네. 한국 사람이고요. 네, 제가 잠시 인사할 테니까 좀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분들의 홍콩 일정을 맡게 된 홍콩 가이드 강동환입니다. 박수 받습니다. 이렇게 박수가 갈 줄 알고요. 네, 제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네, 제가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요. 박수 뒤에 세게 치시고 제가 딱 두 분만 제가 선물 드릴 건데 그냥 치시면은 못 받으시고 저기 일어나 치시면은 한 50%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리 지르시면 100%니까요. 제가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홍콩 일정 맞게 홍콩의 윤수일 조금 닮은 홍콩 가이드 강동환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두 분이 이제 세게 치셔가지고요. 제가 선물을 제가 드릴 건데 오늘 한국 가셔가지고 저기 식사 많이 하시고 건강하시라고 제가 여기 불금 스페셜 박스 드릴게요. 자, 드릴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홍콩에서 이 스탱버크를 팔려고 가져왔다가 망해가지고 집에 망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제가 쓴 건 아니니까 그냥 가셔가지고 쓰시고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마시고요. 아무튼 홍콩 오셔서 알려드리고 제가 유튜브 좀 닮았나요? 제가 저는 모르겠는데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짧으면 신영엽 씨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박수 체제는 아니고, 그리고 머리가 많이 짧으면은, 혹시 저기 센스 선수, 조코비치 아십니까? 조코비치.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목소리는, 영화배우 이성경 씨 아시죠? 아니, 아닌 말고. 아무튼 오시고 환영드리고, 저기 아파트 많이 보이시죠? 여기. 저희 집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가나다 됩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그 통청이라는 지역인데 이제 공항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공항 그 승무원들하고 직원들 많이 사는 그런 곳이고 아까 우리 광장 지나왔죠. 좀 아까 주말마다 데모하는 곳입니다. 시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요 지역에서 많이 하는 곳이에요. 지금 아시겠지만 시위인 거 아시죠? 근데 오늘은 일단 예정상으로는요, 이제 저 일정하고는 겹치는 부분은 다행히 없는데, 근데 여기 예정이기 때문에 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다니시고, 제가 또 혹시라도 시위대 만나면은요, 뭐, 제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군대를요, 특공부대 옆에 부대를 나왔어요. 제가 다시 맞아드릴 테니까. 근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오늘 평일이라서 크게 아마 시장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시고. 제가 몇 가지 제가 휘사 말씀드릴게요. 홍콩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한국이랑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왼쪽에 있으니까요. 이쪽에서 무사치 마시고, 이쪽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별건 아닌데, 여러분들 홍콩에서는요, 버스에서 뭐 드시면 안 돼요. 뭐 물 정도는 괜찮은데 드시면은 청결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시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커피 그렇게 좋아하죠 커피.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쿠팡 가가지고 커피 한 잔 한 모금 마시고 차에 가져와서 드시다가 100% 쏟습니다. 네, 이게 그 쏟으면은요 기사가 손님한테 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손님이 쏘셔가지고 총소비 15만원 했어요. 15만원. 근데 경찰한테 걸리면 25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겠지만요. 차에서는 대접 드시지 마시고 물 정도 드시면서 여러분들
이동하시겠고요. 왼쪽에 다리 보이시죠? 이 다리가 작년 가을에 홍콩에서 우리 내 마카오 가시죠? 마카오까지 다리가 생겼습니다. 다리 시작된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마카오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길이가 55km짜리 세계 최장의 대교가 생겨가지고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란타오 섬입니다. 섬. 영종도도 섬이죠. 섬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곽적인데, 잠시 후에 이제, 다리를 건너가가지고, 시내 위치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일정을 진행하시겠고, 자, 이 바다로 한 시간 거리에 마카오가 있는데, 지금, 그, 시기적으로, 제 손님 중에서, 홍콩 말고, 마카오에서, 이제, 터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꿈 잘 꾸셔가지고, 그리고 이따가, 오늘 4월을 제가 두 번 가실 거거든요. 오늘 한 번, 내일 또 가요. 가시면은, 재물을 주는 신이 있습니다. 따라하시면은 나중에 암튼 가셔가지고, 터져가지고, 저희가 내일 시내에서 배를 타고 마카오 가시는데, 터져가지고 오실 때는요, 헬리콥터 타고 오시면 될 겁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요, 이제 광동식이라는 이제 중국 음식을 드실 겁니다. 드시고, 근데 그, 홍콩도 중화권 지역에 가서 음식이 좀 느끼합니다. 아시죠? 아시죠? 예. 네. 중국에 크게 네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경식 하고요. 그리고 상해식, 사천식, 광동식이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느끼한가요? 정답은 다 느끼합니다. 네. 그리고 홍콩은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50분이면 다 갈 거야. 크죠? 크지 않습니까? 크죠 여러분들? 예. 마카오는 더 큽니다. 마카오는 끝까지 가는데 8분이면 다 갑니다. 굉장히 중국의 작은 특별행정자치구가 홍콩 마카오입니다. 저기 뒤에 산 보이시죠? 산 뒤쪽으로 15분만 더 가시면 중국 국토 신천입니다. 신천. 홍콩 아파트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홍콩 아파트. 비싼 홍콩 아파트는요, 자, 15번째 아파트. 새 아파트가 보통 분양가가 9억에서 20억까지예요. 별 반응이 없네요. 돈이 되게 많으시니까 다 들으시죠. 네, 그리고 홍콩 아파트는요, 평수가 어떨 것 같아요? 평수가. 엄청 작습니다. 홍콩 아파트는요, 4인 가족. 평균 평수가 11.98평입니다. 예, 더럽게 비싸요, 더럽게. 우리 방 두 개째를 한번 찾아보셨으니까 250만 원 정도 해요. 3단 넘는 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를 포함한 다른 홍콩 시민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홍콩은 15년 됐는데,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월세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3년 전에 집을 샀어요, 제가. 근데 제가 산 집이 12평이고 분양가가 8억 정도 하는 집인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홍콩 은행에서 대출 받았거든요. 80% 받아가지고 30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대출을 제가 3년을 버가지고 27년 1개월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끝이 좀 보입니다. 지금. 네, 여기 좋은 게 뭐냐면요. 아파트는 비싼데,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보통 아파트 금액의 70-80%는 기본이고요. 신약 교우신 분들은, 네, 저기, 95%까지 해줍니다. 아, 부를게요. 잘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네. 오늘 아파트, 무기지력, 부칠 이윤이 연 1.8에서 2.2.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싼 거면요. 홍콩의 면적이 11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이 800이고요. 인구가 750만인데 전체 면적이 전체 면적에 사람 사는 지역이 12%만 됩니다. 중국의 부자들이 홍콩에 맞는 아파트를 막 사갑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왼쪽 보시면 홍콩의 왼쪽 홍콩의 콰이천 컨테이너 부두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 이런 큰 부두가 있어서 홍콩에 먹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홍콩은요 면세 지역입니다.
배가 들어올 때 예, 관세가 한 푼도 부과되지